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초보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복병마 잡는 법, 그 다음에 인기 1위 충마 꺾는 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요 또 인기 1위 충마 잡는 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경마장에 처음 가시고 경마하시면서 경마는 대가리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리가 바로 충마죠. 예. 배팅의 중심이 되는 마필을 보고 충마라 그럽니다. 이 충마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만큼 충마 선정이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하는 경마 배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마를 왜 세워야 되나, 여러분들께 일단 충마를 세워야 되는 이유, 배팅을 하기 물론 수월하게 충마를 세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권 군역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권 군역수가 뭔지 아시죠? 마권 구매할 때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그럼 벌써 세 가지 구멍이죠. 거기에 3번 4번 4번 5번 다섯 구멍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 되는 충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충마가 있으면 1번을 축으로 2, 3, 4, 5 이렇게 하면 네 구멍밖에 안 나오지만, 1번이라는 축이 없을 때는 입상 가능 마가 다섯 마리예요. 1, 2, 3, 4, 5. 그러면 10마리를 돌리면 마권 구멍수가 10구멍이 됩니다. 10가지 마권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권 군역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경마 배팅을 할 때는 충마를 세워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 마리 싸움도 마찬가지죠. 네 마리 싸움일 때 네 마리를 복조로 돌리면 여섯 구멍이 나옵니다. 하지만 충마를 하나 세우면 세 구멍이 나와요. 반으로 줄어들죠. 그만큼 환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복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삼복승 배팅 많이 하시지만은 삼복승도 예를 들어서 다섯 마리 접전이에요. 1, 2, 3, 4, 5. 그러면 1, 2, 3, 4, 5를 삼복승 조합으로 엮으면 그것도 열 구멍이에요. 그런데 1번이라는 삼복승에 충마가 있으면 1 놓고 2, 3, 4, 5 삼복승 1번 대가리로 하면 여섯 구멍으로 줄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충마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물론 여기에 삼쌍승의 충마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충마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소액 배팅 1,000원, 2,000원, 5,000원 이런 건전 경마, 레저 경마 말 그대로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느 승부를 좀 봐야 되겠다, 배팅액이 좀 많으신 분들은 괜히 충마 잡을 때 우리네 예상가들도 그런 예상가들 많죠. 경마는 배당이 꽃이다. 고배당을 잡아야 이긴다. 얼토당토하는 개 바닥에 있는 똥말 추천해놓고, 물론 그런 거 가끔 어쩌다 들어오죠. 배당 크겠죠. 광고 난리 부르스하고 말이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실전 배팅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레저 배팅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그 레저 배팅을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고 충마 잡을 때 괜히 배당 노린다고 이리저리 무리하게 뒤틀어요. 야, 얘는 이거 누가 봐도 인기 1위 이거 대가리인데 괜히 이 마필이 어떤 단점만 끄집어내요. 혹시나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이리저리 뒤틀면서 괜히 고배당 노린다고 헛손질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배당이 없더라도 적중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낮은 배당이라도 이기는 경마를 하려면 낮은 배당이라도 승률이 높은 마번에 배팅을 하는 게 이기는 거고,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먹는 놈이 장땡이에요. 배당이 아무리 크면 뭐해. 내가 못 먹고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는데. 먹는 놈이 장땡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충마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거냐. 첫 번째로 자 우승 유령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승 유령마. 여러분들이 경마 책을 봐도 그렇고 우리 경마 예상가들 예상을 들어도 그렇고 우승 유령마 1착입니다. 1착.
일착을 올 수 있는 말들 중에서 모 아니면 도인 말들이 있습니다. 얘는 오면은 일착, 오면은 쌍승식 대가리고 못 오면 2착, 3착도 못 해. 바닥치는 애들. 이런 말들은 1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등을 못했을 때 2등, 3등보다는 1등을 못했을 때 입상권에서 저 멀리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2착, 안정적인 2착 이내에 올 말이 바로 복승식의 축이라는 겁니다. 우승은 못하더라도 2착 이내에 입상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복승식 축마의 기준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고, 삼복승의 축도 마찬가지예요. 삼복승이라는 거는 세 마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3착 안에 올 수 있는 말을 골라서 인기 1위, 인기 1위가 아니에요. 삼복승 축도. 삼복승 배팅을 할 때는 3착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바로 삼복승의 축이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고, 또 축마를 잡을 때 좀 아까 제가 뭐 아니면 도라 그랬죠. 1착 했다가 4착, 2착 했다가 5착, 이러고 징검다리 퐁당퐁당 입상이 들쭉날쭉한 애들, 이런 기복이 있는 마필들, 또는 계속 바닥을 치다가 직전경기에 느닷없이 우리말로 싸먹었다 그러죠. 빵 하고 때려가지고 배당을 터뜨리고 우승했던 말, 이런 말들보다는 복승식의 축이라는 거는 꾸준하고 안정된 기록, 그 다음에 같은 상대 마필들보다 상대 우위에 있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축마감으로 유력한 겁니다. 인기 1위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축마 선정을 할 때는 선행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에서 인기 1위가 선행마다, 이런 거는 축마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마들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느려요 초반이. 이런 애들은 경주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질 못합니다. 다른 애들이 앞에서 서야 내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바닥 추임마필들, 이런 마필들도 축마로는 적당하지가 않다. 요거 메모해 놓으시고. 그래서 축마는 적어도 극단적인 선행마들이나 극단적인 바닥 추임마들이나 이런 마필들보다 적어도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이런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놈이 축마로 좋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앞에 가는 놈들 뒤에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럼 앞에 달리는 놈들의 이 흙을 마저도 모래 반응에, 흙이나 모래 반응에 적응이 된 놈, 그런 놈이 축마로 좋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승군 착순이라는 게 있죠. 요새는 승급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승군이라 그랬고 요새는 승급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새 레이팅 제도가 있죠. 잘 뛰면 레이팅 몇 점 몇 점 올라가죠. 이런 승군 착순이나 레이팅에 관계없는 마필들을 축마로 가져가는 게 좋다. 왜? 레이팅이나 승급, 승군 착승에 걸린 애들은 예를 들어 3착만 해도 승군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주고 여러분들이 조교사면 3착으로 올라가고 싶겠어요? 상위군으로? 그만큼 상금이 작은데, 경마 이 상금 체계가 1등, 2등, 3등의 이 상금 갭이 크죠. 그래서 1등하고 2등도 차이가 큽니다. 상위군으로 이제 승군을 하려면 1등을 하고 대가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마주나 조교사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3착 승군에 걸린 이런 마필들은 레이팅이 꽉 차서 3착만 해도 다음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말들은 얘네들이야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가면 쌍머리 가는 거고 못 오면 삼복승도 못 지켜줄 때가 많아요. 왜? 3착 하면 올라가니까 아 요만큼 조금 덜 가갖고 4착, 5착 하고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군 착신에 걸린 애들도 적절하지가 않다. 또 하나, 많은 경마지에서, 뭐 여러분들 가면 책들 많죠. 경마 예상기들. 예상기에서 다 너도 나도 다 대가리 잡아놨어. 다들 이렇게 축마로 잡아놨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우리말로 통박이라 그러죠. 감이라 그러죠. 겐똥.
막연한 감에 의존해서 충마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마필들보다는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실질적인 능력에 우위가 있는 말들이 아니고 다른 말들이 다 덜덜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들이. 얘 능력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놈들 중에 고만고만한데 얘가 그래도 조금 낫다. 다른 경기에 나가면 인기 5위 안에도 못 들을 놈이 그냥 강하게 올 대가리 잡혀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충마로 잡으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상대적인 인기 마필일 때는 불안한 충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마 선정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고 모름지기 충마를 선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얘가 왜 축인가. 경기의 편성 강도, 질주 습성, 부담 중량, 체중 변화, 적정 거리, 적임 기수, 게이트의 유불리, 그다음에 훈련 조교 상황, 그다음에 현장에서 컨디션의 호전세, 그다음에 출전 주기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당판의 흐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충마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만약에 내가 선정을 했든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선정했던 충마가 입상에 실패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AXX 휙 던지고 시발 되면서 그리고 잊어먹고 경마차 휙 집어던지고 집에 오면서 끄신 분들 아마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다음번에 가면 또 죽어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내가 선정했던 충마가 입상에 실패를 했으면 이 마필이 왜 실패를 했나? 내가 배팅이 들어갔던 그 말이 실패를 했는데 과연 이 마필이 경주 전개를 최적 전개로 끌어내고도 졌는지 아니면 뭐 늦발을 했고 착지 불량했고 진로가 막혔고 선행 경합을 했든지 외곽으로 뺑뺑 돌았든지 이런 전개가 꼬여서 입상을 못했는지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해당 경주에 깨져서 손실을 입으셨다고 할지라도 경마가 끝난 다음에 적어도 내가 돈질했던 그 마필, 그 충마에 대해서는 마사의 요새 동영상 잘 돼 있죠. 마사의 동영상 복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조차 아이고 귀찮아. 이거조차 귀찮은 사람들이면 경마에서 돈 따기는 애진혁에 글러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막말하는 것 같아도 그런 양반들은 경마하면 100점 100패예요. 경마 끊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수는 혼전 경주에 고배당 복병이나 자꾸 찾으려고 목매달려 있고 단통 단방만 외치고 있습니다. 하수들은 경마 멋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수들은 어느 경주에 내가 확신하는 믿을만한 축이 있는 경주에 이길 수 있는 환수가 나오면 그때 승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충마 잡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배팅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경마 채널 넘버원 조철 스타일의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